여보세요. 오 선생. 김 선생님 같이 안 나가실 거예요? 아, 저도 같이 가야 돼요? 그래도 소개해 주시는 분인데 같이 나가셔야죠. 아, 두 사람이 이름도 알고 근데 그냥 두 분이서 만나세요. 저 오늘 몸이 좀 안 좋거든요. 그래요 그럼. 저 혼자 가죠 뭐. 예, 잘하고 오세요. 그럼 끝나고서 연락 주세요. 네, 네. 아유. 야, 그 여자 진짜 하도 너무한다. 3일 동안 일을 했더니 온몸 쑤신다. 아이고 야, 죽겠다. 난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도 힘들어. 야 오주아, 형 배고파서 근데 뭐 먹을 거 좀 갖다 줄래? 형이 좀 해. 나도 힘들어. 아 좀 갖다 줘 임마. 몰라. 어제는 그 여자가 부려먹는다 그러더니 지는 맨날 나만 부려먹으려고 그래. 뭐? 아휴, 내가 이런 자식을 뭐하러 같이 데리고 사는 거야 진짜. 아유, 이 자식 대신에 누구 데려다 줬어? 어? 어!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됐어 이 자식아. 너한테도 색상 있어. 제 자식아 저기가. 야 오늘 재밌는 게임 안 할래? 우리네요? 어 누가 잘하는데 오늘의 최고의 어린이를 뽑는 거야. 예! 아저씨가 뭘 하라고 해서 제일 잘하는 어린이가 오늘의 최고 어린이가 되는 거야. 야 재밌겠다. 잘 들어 잘 들어. 냉장고에 가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아저씨한테 갖다 주는 게 오늘의 문제야. 응? 자 준비 줄 서. 미달이는 왜 아픈가? 최 미달이 한 발 앞으로 나갔어요. 그래 미달아 뒤로 한 발 와. 자 시작. 야! 아유 잘한다. 애들이나 부려먹고. 됐어 이 자식아. 너 이제 필요 없어 이 자식아. 내가 너 애들 갖고 너 줄 줄 알아. 절대 아니야 이 자식아. 어 그래. 어 미달이 1등 우유. 의자리 빵. 야 정배는? 몰라요. 정배야. 잠깐만요. 정배야 빨리 와. 야 너 좀 줄까? 됐어 이 자식아. 너 아니야 절대. 불렀어요. 불렀어요. 뭐? 불?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 엄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계란후라이를 어려운데 불이 났어요. 뭐 계란후라이? 야 어린이들은 불만 좀 큰일 나는 거 몰라? 나도 최고의 어린이가 되고 싶었어요. 최고의 어린이? 정배야 오늘은 네가 최고의 어린이야. 이 인간에도 정신 못 차리고 있자. 저 오태나 씨 맞죠? 어, 예. 안녕하세요. 예. 아유 처음부터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 오는 길에요 사고를 해서 사고 났더라고요. 그 좀 보고 오느라고. 네. 한심하죠? 제가 원래 호기심이 많아서 그런지 이 사고 같은 거 나면 그냥 지나치기가 힘들더라고요. 아니에요. 저도 그런데요 뭐. 천 여성 말대로 정말 미인이시네요. 아이 자식은. 아 이런 분이 근처에 계셨으면 진작에 인사시켜줬어야지. 예, 과학고 과기대 그런 데로만 쭉 다녔죠. 아유 지겹죠 뭐. 공부 잘하셨나 보다. 아유 아니에요. 제가 원래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런 게 더 재밌더라고요. 어려서부터 호기심이 많아서 그런지 이 TV고 라디오고 눈에 띄는 건 딱 지름대로 분해하고 그래서 이 부모님한테 많이 혼나고 그랬어요. 어머 저도 그랬는데 제가 저희 집은 딸만 넷이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저만 유독 시계 같은 거 분해하고 그런 거 좋아했어요. 야 태란 씨는 정말 나랑 비슷하시다. 야 우리 이거 진지하게 만났어야 되는 건데. 아 잠시만요. 어? 진짜네? 아 여자들 남자들이 화장실에 가면 화장 고친다더니 정말이네요. 태란이 소개팅 나간다더니 됐네. 그러게 지금까지 같이 있는 거 보면 얘 싫지 않은 모양이다. 뭐 하는 사람이래? 찬호씨 소개시켰더니 갈 수 있는 사람이래. 오 괜찮네. 아유 이번엔 제발 잘 됐으면 좋겠다. 아니 걔는 뭘 그렇게 태평인지 몰라. 아유. 아 이거 왜 이렇게 피곤하냐. 아 이거 자야 되겠다. 아유 장인들 오세요? 아우 저도 그런데 아유. 이거 올라가 쉬어. 아 예 아니야 저 그럴 게 아니라 저 다들 올라가서 쉬자. 응 이거 저 피곤해서 못 견디겠다. 자자. 다녀왔습니다. 어머 태어나 아니 뭐 궁금해서 그래. 나중에 듣지. 피곤한데. 얘 사람 어때? 괜찮았어? 성격은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래 김 선생님 아무나 소개해주시나. 예. 그 사람 너 마음에 들어 하디? 응? 몰라 아직. 어떤 것 같아? 어떤 사람이야 언니? 사람은 괜찮더라. 성격도 좋고 인간성도 괜찮고. 근데 연구원 사람이라 그런지 호기심이 좀 많아. 응? 호기심? 응.
화장실 간다 그래서 내가 이제 화장 고치려고 거울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딱 나타나더니 남자들이 화장실 갔을 때 여자들이 진짜 화장을 고치는지 궁금했다는 거야. 어, 그래. 뭐 재밌게 하구만. 그래, 정말 궁금했나 보다. 얘 지금 연관의 사람이라 여자를 몰라서 그러지 뭐. 그런가? 그래. 저다 저다. 여보세요? 아, 예, 잘 들었어. 그 사람이 아니, 내일이요? 시간은 되는데. 내일 받으니까 예, 그래요. 그럼 내일 뵐게요. 아, 참, 원생님 오늘 저 상규한테 전화 왔었는데요. 원생 되게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뭐야, 원생님 소개팅 하셨어요? 아, 예, 저 제 친구랑 하나 소개시켜줬는데요. 아, 참, 그 오늘 연구소 동기 생일 파티도 같이 가기로 하셨다면서요? 아이, 그런 얘기 여기서 왜 하세요? 와, 그분이 오선생 되게 마음에 들었는가 보다. 아, 그런가 봐요. 야, 오선생님 잘하면 이 설 전에 날 잡으시겠어요? 하지 마. 아니에요. 아이, 오선생님 같은 분이 왜 결혼 안 하는지 난 남자들이 정말 이상해. 근데요,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돼요? 조회 안 해요? 아니, 원장님 진짜 뭐 하시는 거예요? 저, 원장님 조회 안 하실 거예요? 조회 없어. 참, 그럼 진정 말씀해 주시죠. 이게 뭡니까? 아, 그럼 구호라도 하고 끝내죠. 다들 이쪽으로 오세요. 자, 이쪽으로. 자, 빨리. 자, 구호 준비! 야! 아, 원장님 구호는 하셔야죠. 아, 구호를 하셔야죠. 이게 병원 기간 문제입니다, 이거. 알았어. 자, 구호 준비! 야! 구호 시작! 순풍 야! 종철이 여자 장가 가더니 살찌는 이유가 다 있었어. 근데 솜씨 정말 좋은데요? 좋아요. 야, 그러다가 이 사람한테 확딱 넘어간 거 아니야. 근데 정말 맛이 괜찮아요? 감기 걸려가지고 맛도 제대로 못 봤는데. 아니요, 정말 맛있어요. 에, 지난번에 내가 호기심 천국을 보니까 이 코가 막히면은 이 음식 맛을 모른대. 에이, 진짜라니까. 야, 진짜야. 나도 그거 매주 보는데 진짜래. 야, 병아, 너도 봤지? 응. 넌 꼭 봤을 것 같아. 진짜로 이 코 막고 눈 가리고 그러면은 이게 무슨 뭐 시금치 맛인지 무슨 뭐 열무김치 맛인지 구별 못한다니까. 진짜 그런가? 야, 우리도 한번 해보자. 우리가 또 호기심 발동하면 그냥 못 넘어가잖아. 응? 그래. 야, 한번 해보자. 야, 뭔지 모르지. 맛. 본 것 같아요. 자. 콩나물 아니야? 콩나물? 시금치 같은데? 시금치? 아, 이거 도라지. 도라지예요? 야, 이거 신나다, 이거. 야, 15분 알 텐데 말이야, 이게. 아, 저기. 결론 났어, 결론. 이 실험의 결과는 눈 막고 코 막으면 음식 맛을 알 수 없다. 어, 오케이! 맞아! 내가 저번에 호기심 천국 보니까 어?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을 이렇게 이마로 한 손가락으로 이렇게 누르잖아. 그럼 절대 못 일어난다. 그래? 그래? 아니, 손가락 하나로 사람을 못 일어나게 한단 말이야? 아, 진짜야! 그래? 야,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보자. 우리 호기심 발동하면 또 그냥 못 넘어가잖아. 그래! 그래! 곧 해보자! 준비해, 빨리! 여기까지 하라고. 우리 그냥 술이나 마시자. 술. 어? 술 좀 안 돼. 맥주 갖고 올게. 앉아. 그래. 야, 근데 내가 지난번에 보니까 말이야. 술 마실 때 그냥 마시는 거보다 빨대로 꽂아서 마시면은 훨씬 빨리 취한대. 두 배로 빨리 취한대. 그래? 그래? 야,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럴까? 어? 정말? 야, 종철아, 저기 술하고 안주. 오케이. 알았어. 됐다, 오자. 그래. 어, 들어간다. 그래.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규야, 너 운전해도 돼? 아, 나 술 안 먹었어. 야, 니네 그러지 말고 그럼 가다가 저 지하철 타고 갈 사람은 내가 내려다 줄게, 지하철역에. 야, 경환아. 내가 태워다 줄게. 너 차 없잖아. 봐봐, 임마. 하나 뽑았어. 차 뽑았네. 근데 기름값도 비싸고 해가지고 경차로 한 대 뽑았다. 어? 야, 다 타. 내가 태워다 줄게. 야. 이 조그만데 어떻게 다 타? 사람이 몇인데? 걔가 내 차를 무시하네. 엠마, 여기 10명도 더 타. 정말? 우리 한번 해볼까? 콜! 좋지? 좋아.
좋았어. 한번 해보자. 그래. 해볼까? 상규 씨, 그냥 가요. 아이, 재밌잖아요. 한번 해봐요. 자, 혜란 씨부터 먼저 타고. 아, 좋아. 둘. 아, 나 집에 들어가자.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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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자, 네 명. 야, 원희 씨, 좋아. 다섯 명. 아, 야, 이쪽으로 다섯 명. 좋더라, 좀. 아유. 자, 들어오시고. 된다. 자, 야, 결정 났어. 결정. 8명까지 충분히 탈 수 있어.